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선거운동 마지막 시간까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앞 광장에서 최종 유세를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 더 절박하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승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의 출발도 용산이고 마무리도 용산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자,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유세 현장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 등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을 방문해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모인 식당 곳곳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며 접전지는 몇십 퍼센트가 아닌 1%로 승부가 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한 표가 귀하다. 한 석이 귀하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기간 중복 방문을 포함해 총 74곳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유세를 집중했는데 자신의 지역구가 인천이고 수도권의 의석수가 몰린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부울경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뒤이어 스윙보터로 불리는 대전 충청을 많이 찾았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